네, 저는 제 이름은 이성주라고 하고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자살 예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고 지금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저는 광진구에 있는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유정 사회복지사고요. 일한 지가 9월이 20호봉이 되었습니다. 20호봉이면 20개월이나요? 20년 차. 20년 차요? 처음에는 드라마에 특수교사가 나와서 좋아 보여가지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이제 대학을 가려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비슷한 과인 사회복지학과를 가라,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가게 됐고요. 예, 졸업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직장에 복지관에 취업을 했고, 예,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교 때인가? 이제 중학교 때 또래 상담반이라고 그때 당시는 이제 청소년 지금은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많이 이제 이름이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청소년 또래 상담반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고등학교 때까지인가 이제 특수활동 그러니까 특활로 이제 또래 상담반을 했고 이제 대학은 사실은 제가 저는 이제 경찰이 좀 하고 싶어서 행정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군대 를 이제 들어가 이제 군대에 이제 입대를 했을 때 생각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제 경찰이 이런 업무나 맞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원래 기존에 좀 또래 상담반을 했고 이제 봉사활동 했던 것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고 그걸 좀 이제 전역 후에 이제 편입을 해서 제가 이제 실무를 좀 해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뭐냐 전역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전과를 해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실무에 이제 투입이 된 거죠. 예. 그 질문에 저는 사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한 직업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업상으로는. 나머지 30점의 이유가 뭔가요? 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과연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직업을 선택을 했을까? 그런 것들과 현재의 만족감을 좀 고민을 고려해봤을 때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사회 통념상 이제 인식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10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사실 뭐 결혼도 하고 그런 과정을 좀 경험하면서 앞으로 더 있겠지만 아 이게 참내 마음 같지 않구나. 뭐 여러 것 가지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70조 정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봤을 때 저는 한 80점 생각했었거든요. 일을 하다 볼때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주변에서 좋은 이미지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로 저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예, 제가 노동자로서 진짜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서, 저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 직업에 대한 안전함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선생님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정신질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실 때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여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제가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댁에 가거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저의 안전도 있고 당사자의 안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렇게 그 제도 안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너무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옛날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시선들 이제 느껴왔던 시선들은 뭐 기본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닌가요? 그게 뭐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필요한 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전문성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막연하게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 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한테 그거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게 그 차이점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좀 괴리감도 느끼고 거기에서 좀 실망감을 느끼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전문적인 사회복지의 일은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에 필요한 일인 건데 왜 이제 꼭 착하고 꼭 당신들이 필요로, 그러니까 개인이 필요하는 뭔가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그걸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민원을 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볼 때마다 좀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힘든 거긴 하지만 아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 개념 자체가 그 정도로밖에 형성이 안 되어 있구나.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손잡아드리고 손잡아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저희가 하면서도 손을 잡아드릴 수 있죠. 근데 그건 정말 일부분인데 왜 그 모습을 보고 착한 거, 착한 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 그리고 저 사람은 집에서도 되게 착한 사람일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럴까 하는 게 근데 이게 좀 통념상 이제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좀 고착이 되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요즘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네. 옛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회복지를 처음 접했던 게 구호물자로 접해서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이렇게 시혜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진행하는 거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건을 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삶의 질이 완전 바뀌느냐 그건 아니다 라는 것들로 바뀌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편적 복지 많이 얘기하지만 누구나 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안에서 뭔가 필요하면 그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역할들을 돕는 사람들이 저는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라떼는 말이야 요즘 말 많이 하듯이 예전에 좋았던 거는 지금도 난 취하고 싶고 현재 좋은 것도 또 취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괴리감을 이용하고 그 안에서 요구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날 지지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있었으면 좋겠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 저 사람은 같이 있다라는 게 부러워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일단 실제로 이제 그 저희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나 자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그런 하지만 경찰이 사실 신변 보호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신과 상담을 한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희한테 뭔가 연락을 해서 개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펜밖에 없어요. 펜이랑 노트밖에 없는데 어떻게 신변 보호를 할 것이며. 근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조차도 저희는 저희 안전을 이제 사실은 보호받지 못한 채로 개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폭언 역설, 폭행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그분들이 약을 잘 드시거나 그럴 때는 위기 상황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살 사고를 호소해서 경찰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갔더니 술 드시면서 이제 반말을 찍찍하시고 거기서 고성을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너 뭐 그냥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하시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저도 막 사람인지라 불안하고 막 갑자기 떨리기도 하고 막 그게 막 하루 뭐 이틀 뭐 일주일 넘게도 막 내리수 기억 속에 계속 잔상으로 남아서 저조차도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은 좀 이 일에 대한 이제 회의감도 들고 정말 이게 안전
도대체 물론 이제 경찰분들도 위험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나. 아, 우리는 정말 파리 목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이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저조차도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지금 한 10년 일하면서 그러니까 외상이라고 해야겠죠. 경험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을 하면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일을 하시면서 제일 큰 위기 상황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위기 상황은 실제 저희는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자살 예방 사업을 하니까 불안한 게 저희가 만나는 분 중에 누가 자살을 할까? 이 사람이 동기를 가지고 삶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이 사람은 동기를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회복을 할 거잖아요. 그걸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가도 정말 자살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행정 체계 안에서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사실은 이유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좀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실은 제가 면담했던 사람이 자살하고 죽었을 때 그런 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뭔가를 좀 보고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는 건 물론 저희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게 케이스가 많은 경우인 것 같고 실제로 복지관들도 그런 사례 관리를 했었을 때 그런 경찰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유효한 부분들이 저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무자들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종합복지관은 되게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나 저나 사례관리 즉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같은 그러니까 저는 종합복지관에서 사례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정신보건 쪽에서 사례관리를 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례관리라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그 삶의 궤도 안으로 정상 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 상황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 그러니까 그 이런 그 외줄타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 직장 다닐 때도 옆집이 계속 며칠 동안 나오질 않는다. 근데 문은 열려 있다. 내 걱정이 되니까 내가 못 가보겠다. 그래서 요청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댁에 갔더니 이미 돌아가신 채 있었고 그리고 최초 발견자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서나 그 다음에 검찰이나 이런 그 조서를 다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유가족의 그 뭐지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저한테 본인이 죄인인 것처럼 너무 죄송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야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민간이 이렇게 함께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병원에 입원했다고 동사무소에서 들었는데 주민센터에서 들었는데 연락이 좀 기분이 좀 이렇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다 사회사업실에 알아봤는데 입원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 동마다 광진구는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두 분씩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가는 중이니까 들렸다 가겠다 해서 갔는데 자살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살 상황을 본 것도 트라우마인데 그리고 그걸 간접 경험을 한 저희도 트라우마의 상황에 있는데 이제 구에서는 보고서 작성을 해라 상담 일지를 제출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이게 미디어로 잘못 배포가 되면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이 이상한 스토리로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되니까 그 과정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장을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그119 소방대와 사체를 수습하는 그 공무원분들,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미 가셨고, 그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저이세 명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그래서 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직적 차원에서 그런 거는 대변인이 필요하다. 이런 그 외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대변인 체제를 써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 조직 안에서 그렇게 바꾸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 부서장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팀원들도 혹시 나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간접 경험 안에서 그때 저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가슴이 떨릴까?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2차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일단 예산 확보. 그러니까 어떤 예산, 구체적으로? 일단 사회복,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나 뭐 대선, 뭐 총선 때나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 무슨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공약집에 보면 사회복지 영역은 기본적으로 다 껴져 나오잖아요. 껴서 나오는데 이게 뭐말 그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본인들이 이걸 뭐 주는 마냥,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신분의 보장이라든지 안정성 확보가 안 된다면 과연 이 일이 향후 한 5년 뒤, 앞으로 저 10년이 됐지만 또 20년 하시고 앞으로 30년, 20년, 뭐 40년, 30년 되는 그 시점에 갔을 때 과연 얼마나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능력 있는 이제 후배든 선배들이 남아 있을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요즘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급여 체계. 그러니까 직원들이 빨리빨리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호봉이 높아갈수록 그 예산 안에서 급여를 줘야 되는데, 결국은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빼갖고 와야 되고, 아니면은 그래서 사업비를 빼오다 보니까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후원을 모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포절을 써서 외부 자원을 따와야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회복지사가 공무원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행정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또 구나 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행감을 할 때마다 900페이지의 책자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어제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가 당사자분들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즐겁게 지역 안에서 나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저희 노동 조건을 국가가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늘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었을 때 그런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쉼을 준다던가, 그런 치료를 도와준다던가. 왜 의사들도, 정신과 의사들도 슈퍼바이저한테 꼭 상담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그 체계 안에서 할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그 의무화한 거를 무조건 기관에서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시행할 때는 정말 왜 그게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의미를 살려서 실행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국가가 더 생각을 하고, 국가가 그런 부분들을 다 지자체에 할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받거든요. 지도 점검을 받는데 와서 뭐 틀렸는지 확인하고 가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도 점검이란 우리가 지원했을 때 뭐가 부족했는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틀린 게 있으면 지자체가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틀리지 않도록 알려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조금씩 바꿔서, 예, 어떤 게 옳은 건지, 이럴 때는 희생을 강요하고, 이럴 때는 봉사로 얘기하고, 이럴 때는 뭐 사회복지사로서 마인드가 부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 즐겁게 할수 있는 되게 좋은 직업이고, 그리고 되게 즐겁게 일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친구가 한명 있네요. 오늘 이 자리에 불러드려서. 띄워드릴게요. 띵. 고맙다. 좋은 기억념이었다. 예.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냥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출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랄까, 업신 여길 필요도 없고, 모른 척 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함께 일하면 좀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군이라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이랑 뭘 하게 되면은 내가 뭘 나눠야 되나? 내가 되게 부족한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인가? 이런 오해도 하지 마시고, 함께 동네에서 재밌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요즘 들어서 많이 그런 고민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하고 일로 인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클라이언트든 실무자든 결국에는 우리가 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좀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사회복지 현장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지역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이제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역, 그런 마을. 그렇다면은 정말 앞으로는 더 행복하지 않겠나 싶어요. 네. 동네에서 동네에서 만나요. 만나요. 계속 흔들어요? 계속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